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만났는데, 4월이 되면, 5월이 되면 우리가 아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보고 계실 거고, 이 시간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던 찬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곳에 왔잖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년에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혼자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집중하다가도 혼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선생님 눈치도 좀 보고 전생이 날 보고 계신가? 그렇지만 친구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분명 그곳은 혼자가 아닌 거 알고 있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분명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넷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말씀 들을 때나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이 지나가면서 또 새학기를 적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는지 우리 친구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 있는 자리마다 예수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찐 예배자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거리마다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목련은 이미 활짝 피었고 개나리도 벚꽃도 거리를 따뜻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길거리에서 또 아파트에서 곳곳에서 봄꽃들 많이들 보고 있지요. 참 반가운 봄꽃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봄꽃처럼 언제나 환영받으며 어디서든 화사한 역할을 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 50일 만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비로소 시작된 성령님의 오신과 교회의 시작 사건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볼게요. 친구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어느 산이라고요?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많이 들어봤지요?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은 많은 산악인들에게 최종 목표와도 같은 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실패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답을 맞힌 친구도 있어요. 산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네요. 맞아요. 바로 뉴질랜드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에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5월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섰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넘지 못한다는 별명이 붙인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거지요.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계에 알린 에드먼드 힐러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뉴질랜드 지폐에 그의 얼굴을 새겨 넣어 위대한 업적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에드먼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셰르파로서 에드먼드와 함께 산에 오른 텐징 노르가이라는 네팔 사람이에요. 셰르파는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한 부족의 이름인데 등산인들의 짐을 챙기고 길을 안내해주는 등산 안내자를 뜻한다고 해요. 셰르파로 참여한 텐징 노르가이는 에드먼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에드먼드가 힐러리가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다고 해도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분을 보내주셨어요. 셰르파가 등산가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그들을 돕고 안내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크면 만날 동역자들도 있지만 그들도 너무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잘 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지요? 그 후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이 모였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기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많이 모였을까요? 잠깐만요.
오순절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만 알아보고 성경 이야기 다시 이어갈게요.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칠칠절의 헬라식 표기예요. 이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서 유래되었어요. 칠칠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 때에 보릿단을 바치고 난 후 7일이 7주 지난 날, 곧 50일이 되는 날에 이 축제가 시작되었기에 칠칠절이라고 했다고 해요. 또한 이날에 처음 익은 열매와 보릿단을 드렸기에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성경인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이라고 왜 기록하였을까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부른 이 절기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이라고 더 많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한 데는 제3월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산을 하게 되면 즉 50일이 걸려서 도착한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계약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감사드렸던, 보릿단을 드렸던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깊지만 그것보다도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을 기념하는 보다 더 신앙적인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하여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지는 일이 있었던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오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날에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갈게요.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머리가 다 탔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지방의 언어에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언어다 해서 새 방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설명해요.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떠드는 것이라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인데도 성전에 가지도 않고 저 예수를 따라던 예수쟁이들이 한 곳에 모여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더니만 결국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었나 봐. 저 사람들은 술 먹고 술 취해서 자기네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어휴, 정말 본이 안 된다, 본이 안 돼.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놀라운 경험, 방언을 하고 있는 중에 비웃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은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베드로는 회개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성경은 이때를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신 날 새벽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지요.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해요.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곧 성도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보아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다짐하는 마음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리라.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미처 정리도 안 된 마음, 복잡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당황하고 때로는 분노하여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정리된 채로 하나님 하고 부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많이 의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나와 깊이 계신 성령님을 많이 많이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거듭났던 증거를 보여주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에 베드로에게 임하셨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 스스로도 성령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또 성령님을 더 친근히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내 삶에 때로 오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겁 많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모신 이후로 크게 용감하여졌고 담대하여졌고 지혜 또한 커졌습니다. 예수님도 더 깊이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또 우리 영혼들을 찾아주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말씀은 끝났지만 자리 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잠깐만 더
함께 해주시고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공과 예배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나 성령 강림까지 왔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 전에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로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를 예수님의 순환의 노고와 은혜를 경건히 기념한다라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보내게 될 텐데요. 이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주간은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주적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큰 일주일 뜻의 대주간이다 라고도 해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해야 할 성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일주일 동안에 숨막히게 전개되었지요. 이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일주일간 오늘부터 부활주일 때까지 엄숙하게 지내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각 요일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엄숙한 절기로 이 한 주간 동안에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번 주간인 고난주간을 우리도 잘 보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보며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 봤어요. 예배 후에 부장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세히 광고해 주실 건데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보고 또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절제하시며 참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좀 잠시 덜 해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 수요일 날에 침묵하며 보내셨거든요. 수요일 날에는 미디어를 한번 금식해보는 거 어떨까요? 또한 일주일 동안에 감정대로 행동하는 말이나 그러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행동을 했던 것들을 절제해보는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큰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보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참해 주실 거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최고의 부활주의를 우리 친구들이 맞이해 보길 바래요.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부활주일은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초등 2부도 진행됩니다. 11시 시간과 초등 2부 유튜브 채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날은 실시간 예배로 부활주일 우리 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의 부활에 깊이 참여하여서 생명도 은혜도 충만히 받는 그러한 주일 됩시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주간, 고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난 주간을 잘 마치기로 결심한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 주간도 전도사님에게 퀴즈의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지난주는 오답을 맞춘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선착순에 안타깝게 들지 못한 친구들은 여전히 좀 많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친구들 빨리 다 보내줘서 모두 모두가 선물을 받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퀴즈! 내가 너무 기뻐서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마치 오래전 오순절날 그때처럼 야 너 술 먹었어? 야 너 제정신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린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친구들 아주 간단한 답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광고도 잘 들으시고요. 이한주간의 부활주일 관련된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만나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 사랑합니다!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죠?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과 공과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이 영상도 잘 보시고 공과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